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윙스입니다. 오랜만에 제 채널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됐어요.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양옆에 앉아계신 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금 6개월 조금 넘게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장님입니다. 저희 유일한 블랙벨트를 반드시 이분 아래서 따겠다고 약속까지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래서 열심히 제가 수련을 하고 있고요. 조남은 이언호 관장님이시고 연희 주짓수의 유일한 관장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끝에 왼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저랑 동갑이고 저의 고향 친구이기도 해요.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이였다가 감사하게도 먼저 이 세 분께서 제 주짓수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코멘트를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인연이 이렇게 닿았고요. 저번에 우리 클럽에서 우연히 한번 만났죠. 네, 우연히 이렇게 셋이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하고 밖에서 주짓수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취해서 각자 갈 길 갔는데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병진님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별명은 김밥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짓수도 저처럼 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안 됐고 지금 약간 발목 부상으로. 아이고. 약간 조금 쉬고 있는. 아. 네. 부상이 더보다 많아요. 다음 이제 바로 옆에 계시는 핸섬한 분은 이제 웅다니엘님이라고 퍼플디시라고. 네, 신사에서 신사 좀 프랭크 주짓수에서. 예. 9년 차. 9년 차요. 네. 맞아요. 9년 하셨고 지금 퍼플. 뭐 또 소개하실 말씀이 있거나 뭐 홍보해야 될 거 있으면 편하게. 그냥 인사 드리면은 저희는 오케이. 썬데이 그로서리스토라는 예. 주짓수 도복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를 지금 전개하고 예. 있고 또 예. 우연한 자리에서 또 뵙게 되고 예. 이렇게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아주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시죠. 전 국가대표입니다. 전 국가. 네. 아 지금 은퇴를. 뭐 본의 아니게. 아, 네. 아. 이제 사설대회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영승 선수분이시고요. 네. 지금 블랙벨트시죠? 블랙벨트, 네, 지금 1단입니다. 아, 1단. 네. 장난 아니십니다. 네. 예. 아,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정신이 없냐면은, 오랜만에 제가 제일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수련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하셨죠. 아.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네. 저보다 오래 하셨죠. 네. 저도 한 두 달은 쉬었어요. 그 부상하고 뭐 수술하고 어쩌죠 했는데 결국엔 제가 막내입니다.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제 다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이유는 제 주짓수 인생에서 짧은 인생에서 지금 세 번째 대회를 나갔어요. 얼마 전에 네. 저희 선배님들께서 그리고 관장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이제 궁금해서 좀 이렇게 모셔온 이런 자리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총 수련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아 6월 한 14일 15일부터 했으니까 네. 6개월 조금 넘었어요. 6개월 반. 네. 6개월 만에 시합 3개 나온 거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관장님께서 다 오셨어요. 그 네. 1개월 솔직히 1개월 수련해서 나간다고 네. 하면은 보통 말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말리셨어요? 아니면 적극 권장하세요? 적극 권장했습니다. 아, 네. 워낙 운동을 원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이게 해보니까 네. 센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면 그래도 뭐 한두 판 이기지 않을까. 1경기 항상 바이탈도 보고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바이탈 너무 좋아한다. 아 그리고 근데 선배님도 예. 오 잠깐만 궁금하세요. 저 보시죠. 저 이거 모르나요? 저게 뭐냐면요 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제 작전이 뭐였냐면요 한번 밀고 두 번째 밀린 척하면서 태클 달려갔어요. 밀었는데 너무 쉽게 넘어져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제가 멈춰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상 보니까 알았어요. 예, 네, 저 당황하는 거 보이죠. 뭐야 왜 넘어져 이거였어요. 약간 상대가 풀리는 거 그거요. 한쪽 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진 거였어요. 영상 보고서야 알았어요. 풀링으로 가려는 찰나에 스윙스님께서 네. 장풍을 쐈죠. 네. 저는 이게 조금 포장해서 네. 아 이게 그립을 브레이크 하신 거다. 예, 밀지 않았다. 이거 브레이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미쳤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장풍 맞네요. 그래서 저는 구경하는 사람이 다 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세서 넘어뜨린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관장님도 훌륭하신 줄 알았어요. 마음 같아서 그렇게 세게 밀지도 않았고. 관장님의 비법 기술인가. 아, 이렇게 일단 밀어도 흔들고 들어가다 이렇게 네.
작전은 짜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작전 수행하셨네. 어쨌든 상대는 계속 풀링으로 가고. 네. 아, 확실히 두 번째 경기보다 계속 발전되는 게 보여요. 네. 움직임이 네. 너무 민첩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두 점 들어갔죠. 보통 저쪽으로는 잘 안 가요. 지금 반대 방향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잘 공략을 하신 거죠. 네, 뭐 노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아, 네. 그 저의 노린 겁니다. 이야.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스케이프해서 네. 네, 등까지 지금 잘 이동하고 있죠. 다리가 안 들어갔어요. 다리가 네. 두 짝이 다 들어가야 점수인가요? 맞아요. 네. 네. 제압이 돼야 점수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터틀해서. 네. 아까 지금 팽이처럼. 네. 뱅글뱅글. 야, 이건 뭔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이분이. 네. 조금 느린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네. 앞으로 황소처럼 달려와서 어? 오네 하고 그냥 이거 땡겨 이 힘을 도와줘야지 하면 넘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로 도망간 사람 밀면 절로 더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땡겼어요. 그냥. 땡겼는데 확 꼬꾸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모멘텀이 이쪽으로 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한다? 네. 오니까 그냥 땡기죠. 네. 네. 레슬링에서 이렇게 스냅하는 동작인데 그 사람이 얼굴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깨를 무는 거 살짝 그 머리 끌기 네. 하는 그쵸, 느낌으로 네. 네. 이것도 다 관장님께서도 이걸 엄청 많이 연습시키셨어요. 네. 그냥 땡기는데 체중으로 해야 된다, 팔로 하지 마라 해서 엄청 연습했어요 이거. 이야. 네. 아직은 멀었지만. 네. 그래도 사이드로 갔는데 이거는 또 패스 점수는 들어갔나요? 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네. 딱 패스 점수 들어갔고 네. 또 이제 또 끌어내렸죠. 제가 훅을 자꾸 못 걸었어요. 어, 맞아요. 이 사람이 두꺼우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아, 이렇게 넘어갈까봐 풀릴까봐 넘길까봐 저를 이분이 힘이 또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러니까 힘이 안 빠지니까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구나. 시간이나 끌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경고 먹든 말든 그냥 이렇게 교착 상태여도 서로 힘을 막 주고 있으니까 힘이 엄청 들죠. 그렇죠. 소싸움이니까. 아, 그렇죠. 다리를 다리를.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유리한 포지션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유가 보여주신거죠 방금? 관장님을 맞겠죠. 계속 관장님. 네. 저때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저거 네. 하던 거 해. 어 보통 그렇게 하던 거 해. 너 잘하는 거 해. 다시 이제 또 아 뒤로 아, 이거 레슬러네. 움직임이 저것도 상대 좀 많이 당황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 여기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이 정도에 푹 꽂아라 이렇게 다리 넣어라 이거 네. 아. 그래서 아 맞다 이러고 다리를 넣어 저거 손으로 잘 점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와요 지금 본 것 같아요 순간이 이제 예 오케이 다정 지금 하는 대로 잘 하시네 바로 앞에 있어서 근데 바로 앞에서도 당황하면 안 들려요 아 그래 진짜 진짜 거의 안 들리겠습니다 관장님 목을 감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말 안 듣죠? 예. 다시 일어나서 클락초크를 지금 계속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하지 하고 일단 바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할지. 예. 그리고 무릎을 좀 떼야지 체중을 실잖아요. 그것도 또 잊어버리고. 어 지금은 왜 스탠드 상황이 되는 거죠? 가운데로 들어가. 아, 그 자세를 유지하고 또 마침 뒤에 매트가 또 가까우니까 가운데로 이제 빼는 것 같아요. 세임 포지션이죠. 이미 지쳐 있었어요. 저. 저때 체력 어땠어요? 거의 한 40% 정도 남은 기분이었어요. 아 진짜?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여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척을 엄청 표정으로 표정으로 난 하나도 안 지쳐. 표정은 자신에게 내 약점을 보이지 말자. 네네. 네. 전 정말 체력이 안 좋은 편인 걸 느꼈어요 이쪽. 왼쪽 무릎을 대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경고 들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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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교착 상태였죠. 네. 저 네. 알고 있었어요. 난 쉴 거야 이런 기분. 난 쉴 거야. 나 절대 무리 안 할 거야. 점수를 땄으니까. 네. 나 관장이 또 말씀하셔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듣고. 이대로 가도 네가 이긴다. 무지 뭘 각오를 한 거네요. 또 여기서 훅 나는 게 무서웠죠 또. 떨어질까봐. 예. 안전하게. 와, 지금 포토그래퍼가 급하게 왔죠. 이건 찍어야 돼. 네. 왜 저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땡겨졌다가 이제 또 앞으로 오시니까. 네. 푸시 앤 풀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가요.
아, 이렇게 이렇게 경기 끝난 거죠. 아, 예. 그럼 관장님 지금 지시한 대로 다 수행한 건가요? 그러니까 게임 플랜 대로는 다 흘러갔죠. 아. 근데 서미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못했던 그런 경기죠. 아, 트레이닝을 할 때는 네. 서미션도 되게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실력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합 때는 비기너니까 그냥 템포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좀 쉽지 않았어. 이 경기 저 이거 봤는데 네. 명경기입니다. 명경기. 아 맞아. 아. 이 경기 진짜 친구가 그 10대인가요? 예. 네. 인사이드가 192. 어쩔 줄 알았는데 키가 그렇더라고요. 아 키가 190. 아, 네. 크긴 크더라고요. 네 고등학생인 건 나중에 알았던 게 이제 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아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태어나서 그냥 별로 안 해봤지만 스파이링을 제일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니까 그게 받쳐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했었어요. 예. 원래 말라도 좀 긴 애들이 그 체중에서 신장에서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프레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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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90이면은 그리고 고2면은 전 배고플 때 막 돌 먹고 그랬어요. 아 지금 이제 당내 술렁이죠. 아 크긴 크다 근데. 아 진짜 컸어요. 어. 어. 어 생긴 게 고등학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래로 갈라 했는데 이제 안 믿으시죠?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어. 근데가. 아. 그러니까 여기서 땡기는데 저를 제가 안 벗 계속 뜯는데 너무 힘이 좋은 거예요. 와 안 뜯긴다. 아 약간 트라이앵글 가로. 네. 머리 끌어당기. 저렇게 다리 긴 친구들은 트라이앵글이 보통 주먹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가운데로 들어갔죠. 네. 하지만 네, 이제 터뜨리고 다리 네. 또 잡히고 네. 클로즈로 네. 잠겼습니다. 네, 이때 이제 어깨를 최대한 벨트 라인 뒤로 빼려고 이제 관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나 시간 끌어야지도 이러면서 재력도 없는데 난 시간 끌 거야 이거였어요. 네, 약간 너무... 지금 저 자세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자세잖아요. 예, 예. 무릎을 찬다 보니 그러면은 또 돌아가 버리니까 네. 근데 양손으로 지금 저때 바지를 잘 잡고 있잖아요. 아, 잘 잡고 있는 거야. 벨트 하는 네. 포지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아팠어요. 네. 어깨 밟고 이제 자세가 좀 깨지기 시작하고 또 트라이앵글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틀어서 잘 터뜨렸어요. 네. 근데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이드가 패스가. 탈출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셨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갇히죠. 네. 아래 사람도 잘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봐도 힘이 막 느껴지네. 힘 봐. 아 이거 이 공격. 예. 좀 당황하셨어요? 네. 너무 세다 이거 있었어요. 네. 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분은 부전승으로 올라왔어요. 아~ 전 두 번째 판이었고 체력이 다르죠. 그러면. 네. 이때 그럼 관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 생각? 그러니까 가드 패스밖에 없죠 일단은. 네. 그리고 자꾸 서브미션 오는 거에 대해서 카운터로 가드 패스하는 훈련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라고 주문을 했지만 이제 힘들어서 네, 저 그냥 계속 들리면서 안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네. 자신 없어요 지금은. 이러면 지금 일어나려고 쉬는데? 그래도 한 번 세웠죠. 네. 하는 척은 해야 일어나려고 네. 하는 척도 해야 되니까 네. 안 된 척, 안 되는 척 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진짜. 지금 양손이 잡히고 계속 클로즈 가드에 있는데 또 터트리는데 안 터트려지고 오오오오오오오 다시 한번 볼까요? 리플레이로? 저 다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체중이 앞으로 쏠린 거를 상대가 안 거 같아요. 맞아요. 머리가 오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어때 이제 딱 저 긴 다리로 바로 뛰었죠? 와 이건 서울 아니에요. 서울 정도 갔어요? 가서 니온밸리하고 암바 시퀀스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암바 타면서 빠져나와서 패스가 됐습니다. 네. 마운트로 갔죠. 마운트까지. 이게 패스예요. 맞아. 방금 네. 사이드는 패스가 아니고. 그래서 마운트로 4점, 패스 3점 이렇게 해서 7점. 총 7점짜리. 네. 2점 주고 7점 딴 거죠. 근데 진짜 전략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점수 차이로 이기고 여기서 넘어가도 이기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2점 주고. 아, 또 프렌드 저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저 친구가. 지금 걸었어요. 처음으로 걸었어요. 지금. 네. 이건 제대로 걸었죠. 처음으로 걸었는데 네. 끝나버리죠. 네. 시간이 지났다. 저때 그냥 시간 얼마 남은 거 알고 네, 정확히 게... 알고 그냥 세고 네. 있었어요. 10. 아, 이거 못할 수 있을 마지막 거는 위험했어요, 사실. 네.
마지막에 하다가 이제 왔나요? 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 그냥 이렇게 힘은 있는데 안 되는 그거 아니 내시경처럼 씻고 하다가 이제 눈이 여기 어디야? 들어가기 전에 네. 말씀드리면 아까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아 맞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랬어요. 피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벌었어요. 가죽이 아,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나 이거 나 그냥 두 판 이겼고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한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서 이랬어요. 이거 더 심해질 것 같다고. 근데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하세요. 이래갖고 좀 뭔가 섭섭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걸 막 감는 거예요. 원래 영화들을 하면 그래 윙스야. 여기까지만 해. 너 할 만큼 했어. 딱 이 느낌인데. 그래서 살짝 그걸 말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저 말까지 들었는데 기권하면 이건 너무 포시 같은 거여서 아, 포시 모드로 안 간다. 끝까지 가서 뭐 쩔뚝거리면서 나갔어요. 네. 결승. 네. 그냥 이때는 체력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네. 팔 다 털렸고. 아 힘이 너무. 네. 쩔뚝거리고 그 밴데이지 감았고 오른발에. 아. 네. 어 이때가 기회야 하고 이건 네. 기회야. 네. 저분은 되게 야무지게 들어왔죠. 네. 네. 하프가드. 하프가드 하시죠. 네. 하프가디언. 영대 보면 물에 젖어 있어요. 아, 줄이신 건가? 그런 거. 그만큼 이제 혈전을 펼친 거죠. 아, 아, 네. 아, 아니요. 아래 물이 있었어요. 제가 아. 위에 누웠었어요. 아무 정신도 없이. 그래서 이때도 아, 난 저러고 있을 거야 이랬어요. 아, 나 체력 회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 저희 이제, 다리 잡을 때도 해봐 해봐. 나도 벨트 잡았거든. 이따 이제 벨트 잡으면 돼. 밑에서 뭐 흔들 수가 없네 지금. 계속 잘 버티고 계시네. 바위죠 지금 저 정도면. 근데 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좀 안정적이에요? 본인이? 아, 기분은? 예. 아, 어깨 뒤로 빼고 네. 기분은? 저 같은 경우는 잡혀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아, 좀 할 게 예. 없으니까 예. 불안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체력. 관장님은 저때 어떤 지시를 주셨어요? 그냥 가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이따 루찌를 하나 먹을 거예요. 아, 이대로만 지는데 정말 큰일이다. 아, 패스를 꼭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클로즈 딱 가면은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분들은 저기 무릎 꿇고 있는데 툭 쳐서 딱 넘기더라고요. 헤드를 넘겨버려서 한 50kg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와 이건 안 되겠다. 그때 벨트 잡고 계셨었나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넘어갈 때 되게 굴욕적으로 그렇죠. 만세하면서 네. 넘어가고 굉장히 계속 고착 상태가 오래되죠. 네. 저 왼손 지금 원더우 넣었잖아요. 아, 네. 넣었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흔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안 흔들려요. 네. 아, 지금 들어갔죠. 놓치 들어갔어요. 네. 지금 상태로라면은 이대로 경기가 끝났을 때 스윙스님이 패배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죠. 알고 있었어요. 지금 루찌가 네. 루찌가 하나 그래서 이제 되니까. 깨트리자고 나올라는데 저 위험한 거 아는데 벨트 잡으니까 괜히 그냥 저거 하나 믿고 있었어요. 네. 오 저기서 왼발로 너무 잘 뺐어. 아, 돌려가지고. 네. 저기 넘어. 이제 머리 대자 머리 대고 빼자 반장님이 40번 알려주신 거야 저거. 예 네. 머리 받고 빠져. 좀 넘어갔죠? 제주 3점. 이제 이긴 거 알았어요. 아니 지금 봤어? 네. 그렇죠. 그때 반장님이 저거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딱 하고. 네. 이게 괜찮아 봐요. 그 기분이었어요. 그때 넘어가고 네, 저희가 맨날 했죠. 과장님 봤어? 과장님 저 했어요. 지금 한번 보고 심판 한번 보고 이겼다. 오케이 나 이제 체력 없다. 네. 저희 가면은 이제 네. 굉장히 안정적이죠.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을 때 딱 아 그래서 맞다 이 말 했지. 마운트 타요 마운트 타요. 아 맞다 마운트 타야지. 오. 네. 마운트 타는 거 까먹었어요. 이때 머더즈 미크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숨 막혀 해라 해서 저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탭 치는 거 같거든요. 저 때. 네. 야 이때 시간 좀 이때 기분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안도감 특히. 저도 안도감 네. 진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네. 아 이제. 그래. 90도 인사했어 상대가. 아, 또 이렇게 또 친구가 이렇게 메달을 따신 분. 네. 저. 알라이 그렇다면 네. 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은 걸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짓수 정말로 여기 선배님들 말씀 맞다나 정말 퍼졌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격투기 치고 굉장히 그래도 막 얼굴이 막 부서지거나 이러진 않아서 굉장히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일 모레 말 그대로 내일 모레 마흔인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가 안전하다면 누구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회장가면 꼬마에 5살짜리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게 주짓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딥풀이나 시간 되신다면 네. 제가 오늘 쏠게요. 네. 멀리서 멈춰도 왠지 감독님들도 역시 시간 되면 가는데 두 분은 왠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밥이라도 먹고 그래 내가 장소 알려줄게. 고생했어요. 더 고생했습니다.